어떤 현명한 지판관이 있었다. 어느 날 시장 거리를 거니던 그는 많은 작물이 그곳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두둑들에게 경주를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족제비 한 마리에게 작은 고깃덩이를 하나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고깃덩어리를 물고 곧 자기의 작은 굴로 들어가서 감추었다. 사람들은 족제비가 고깃덩이를 감춘 것을 쉽게 알수 있었다. 재판관은 족제비의 작은 굴을 막아버린 다음 이번에는 더큰 고깃덩이를 족제비에게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고깃덩이를 문채 재판관 앞으로 돌아왔다. 족제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깃덩이를 처치할 수 없자 그 고기를 주었던 사람에게 다시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족제비는 재판관의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시장에 달려가 자신들이 두둑맞은 물건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교훈. 오늘의 교훈. 전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족제비는 고기를 좋아한다? 또 그냥 읽으면서 알수 있게 된 사실. 굳이 막 심오하거나 어렵거나 깊이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 시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